어느 날 갑자기 닥친 코로나19. 우리의 일상은 멈춰버렸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들고 지치시죠? 하지만 어둠은 지나가게 되어 있고 내일의 태양은 떠오릅니다. 이제 곧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며 견디고 계신 여러분께 위로와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 첫 막을 열어줄 애쉬 가든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LC 가든의 피아니스트 정환호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이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열정이 가득한 공연을 맡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쁜 거는 여러분 지난주 정말 추우셨죠? 예, 이번 한 주간 정말 추우셨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날이 좀 개고 그리고 좀 따뜻하게 된 것 같아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공연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좀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음악들 그리고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음악들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곡 들려드릴 건데요. 집시의 바이올린입니다. 몬티의 짜르다시라는 곡 예, 들려드릴 거고요. 박재준 바이올리니스트의 연주로 감상하실 거고 바로 이어서 올해 타계한 세계적인 음악 거장입니다. 엔디오 모리꼬네의 작품들 그리고 영화 멤피스빌에 나왔던 데니 보이 예, 함께 이어서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공연을 하고 있는 이 야외 공연장 너무 예쁘죠? 예. 이 공연장 훌륭하게 또 리모델링 해주시고 종로구 문화예술 발전 위해서 많은 힘을 실어주고 계시는 김영종 구청장님을 잠시 이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종 구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찌 공연장 괜찮은가요? 공연 내용이 더 중요하죠? 예. 정말 열심히 열심히 연주해 주신 우리 애시가든 이분들에게 우리 박수 한번 크게 다시 한번 주시죠.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 마로니에 공원을 이렇게 클래식 공연도 한번 해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분위기를 좀 바꿔봤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새로 만들어 놓고 개장을 할 수가 없어서 미루고 미루다가 그래도 이 낙엽이 지기 전에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오늘 이 공연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힘냅시다 우리, 바로 이런 제목으로 오늘 공연하게 됐는데요. 좋은 시간 보내시면서 정말 우리 마로니에 공원의 예술적 향취를 제대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고요. 저희가 이 마로니에 공원을 만들어 놓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막상 이용하려고 보면 이 조명이 안 돼 있어서 공연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두 번째는 음향이 할 때마다 어서 장비를 빌려오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음향 비용이, 빌려오는 비용이. 그래서 아예 저희 구에서 이렇게 빌려오는 수고를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준비해놨습니다. 이렇게 큰 장비를 준비하고 또 조명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젊은 학생들이나 또 누구나 예술가들이 여기 와서 사용 신청만 하면 가능하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언제라도 토요일, 일요일이면 바로 이 자리에서 이런 예술적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 처음으로 오늘 개장하게 되어서 또 구청장이 와서 이런 안내도 드리고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또 이 가을 정말 좋은 밤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연진들께도 큰 박수 주시면서 우리 코로나 꼭 힘차게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바로 다음 곡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이번 주 초에 굉장히 이 살을 내는 찬바람이 불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가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믿기 힘드시죠? 네, 이제 두 달 있으면 이렇게 어수선하고 정말 어려웠던 한 해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연주해드릴 곡도요, 겨울이라는 제목이 붙은 곡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탱고 작곡가죠,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사계 중에서 겨울이라는 제목이 붙은 작품을 이제 저희가 들려드릴 건데요, 막 이렇게 살을 내는 추위가 음악으로 묘사가 되다가 이 곡이 끝날 때쯤이면 언제 그런 세찬 바람이 불었냐는 듯이 이렇게 막 눈이 따뜻한 봄 햇살에 녹는 것 같은 그런 풍경을 묘사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음악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아졸라의 사계 감상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오늘 저희 이제 마지막 무대입니다. 헨델의 라샤키오피앙가라는 곡 아시죠?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시 제목이 익숙하지 않으셔도 선율, 첫 선율만 들어보셔도 아, 이 곡이구나 하는 거 아실 것 같아요. 이 곡 한글 제목으로 울게 하소서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사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울고 싶은 순간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마음도 되게 답답해지고 저희는 이제 음악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공연이 상반기, 하반기 할 것 없이 다 취소됐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 가만히 있으면서 아 이게 뭐 하는 건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뭔가 막 열심히 해봐야지 하고 이렇게 막 주먹에 힘을 꽉 쥐고 발에 힘을 꽉 쥐고 이렇게 막 버티면서 서 있었는데 때로는 울고 싶을 때 좋은 타이밍에 그냥 주저앉아서 울어버리는 것도 그게 정신건강에 훨씬 좋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그런 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곡이요. 헨델의 라샤키오피앙가라는 곡이고요. 그리고 에릭 사티의 짐노페디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의 테마를 차용해서 넓은 들판으로라는 새로운 곡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넓은 들판에서 마스크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마음껏 숨쉬는 그런 장면을 상상을 하면서 편곡을 한 곡입니다. 라샤키오피앙과 그리고 짐노페디 두 곡의 곡 이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저희는 마지막 무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사실 걱정했거든요. 앵콜을 안 하시면 어떡하나. 예, 정말 많이 걱정했어요. 왜냐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만 앉아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예, 합시다. 감사합니다. 앵콜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있으니까.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목소리만으로 노래하는 아카텔라 그룹 다이아. 너무 공연을 숨죽여 보셔서 저 지금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신 줄 알았어요. 예. 이렇게 많은 분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엄청 많았습니다. 진짜. 예, 이곳에서 다시 이렇게 조금 공연도 살아나고 하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모습도 보니까 이제 조금 뭔가 좋아지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다행스럽습니다.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바로 저희 다이아를 아실만한 아주 유명한 저희 히트곡이 있습니다. 전 국민이 다 아는 다이아 히트곡을 바로 한번 들려드려볼게요. 어떤 노래인지 들어보시고 아시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이아 히트곡 한번 들어보시죠. 3,000원 김승태입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뭉클한 게 제가 이곳 대학로에서 아카펠라 이 다이아를 만들고 아카펠라를 처음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이곳 회화만큼 이 문화의 성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정말 너무나 의미 있는 곳인데 이곳에서 다시 이렇게 뭔가 노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 상황이 너무나 저는 개인적으로 감격적입니다. 그래서 울지 마세요. 조금만 더 여러분 아직 뭐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조금 더 우리 함께 이겨내서 우리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이겨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박수. 예.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소양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나요? 지난 10개월 동안 우리는 원치 않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마스크를 쓴 사람들, 혼자 먹는 밥, 텅 빈 거리. 참 낯설고 삭막했어요. 그리고 우리들 사이도 멀어졌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막연만 느껴질 때 여행을 끝내면 집으로 다시 돌아오듯이 우리는 이 원치 않은 여행을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버거움과 내일의 불안으로 힘겨운 하루하루 많이 지치셨죠? 제가 여러분께 자그마한 위로와 힘을 드리고 싶어서 뮤직 시네마를 꾸며봤습니다. 텅 빈 방 안 속에 외로움이 널 파고들 때 내가 가진 것 하나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 이 가을밤에요 마음의 무거움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 일상으로 저의 뮤직 시네마와 함께 첫 발자국을 떼어보시겠어요? 닦아줄 수만 있다면 노래 할게 제가 2017년도에 폐렴에 걸렸어요. 당시 방송에 출연하면서 좀 알려지고 해외 가수들에게도 함께 일하자는 연락도 오고 서 있어 너와 for so long so long
그런데 갑자기 고열에 기침이 나서 병원에 갔더니 폐렴이라는 거예요. 약을 먹어도 병을 낫지 않고 숨이 차서 도저히 노래를 할 수가 없을 정도였거든요. 덜컥 정말 겁이 났죠. 이러다가 노래를 못하게 되는 건 아닌지 진짜 무서웠어요. 시선에 진심에 떨려 손을 가만히 쥐고 있던 그래서 연습을 접고 무작정 가방을 꾸려서 혼자 미국을 도망치듯 갔었죠. 그런데 어느 날 혼자 거리를 걷는데 공사장에 걸린 글을 보게 됐어요. 두려움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가장 큰 두려움이다.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두렵다고 도망치면 5년 혹은 10년 뒤에 이 순간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폐렴에 한 8번 걸렸는데 다 이기고 지금 저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시선에 진심을 담아 서로를 끌어안고 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세요? 거리를 걷고 친구들을 만나 커피 한 잔에 수다를 떨고 사랑하는 사람을 포옹하는 우리가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느끼시죠? 서 있어 너와 for so long, so long.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얻은 값진 깨달음입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지난 날보다 더 빛나는 시간들이 펼쳐지지 않을까요? 간절히 기다리던 내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고 우리 모두가 있으니까요. 산대 빛나고 있는 내 눈이 say it 발끝에 느껴오는 바람이 속삭여는 독수리야. 작년 말 저에겐 뜻깊은 일이 있었어요. 기억록이란 프로그램에서 아리랑을 불렀는데요. 이상하게 저는 아리랑을 부를 때마다 내가 한국 사람이구나 하는 걸 진짜 새삼 느껴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몸짓이 의도하지 않았던 목소리의 감정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저는 한국 사람이라는 거에 정말 감사해요. 우리나라 국민은 정말 특별하거든요. 위기가 오면 강해지고 위기가 오면 단결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기억하죠? 1997년 IMF 때 금모으기 운동이요. 나라를 살리겠다고 남녀노소 모두가 집에 있는 금을 들고 나왔었죠. 그렇게 한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에서 경제 12위인 대국이 됐으니까요. 큰 위기 앞에 더 강해지는 우리나라 국민. 코로나19가 터지고 10개월 넘는 긴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K-방역은 세계 모범이 됐잖아요. 그것은 위기 앞에서 또다시 뭉친 우리나라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빨리 코로나19란 이 원치 않은 여정을 끝낼 겁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와야죠. 여러분, 돌아올 준비 되셨습니까? 그리고 다시 힘을 내요. 그리고 날아봐요. 외롭던 날 날개 끝에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분들, 또 함께 있는 분들과 손을 잡으세요. 그 손은요, 코로나19도 어쩌지 못하는 가장 강력한 손, 마음의 손이에요. 그리고 용기와 따뜻한 정을 전해주세요. 우리는 곧 웃음, 꿈, 희망이 있는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위기를 이겼던 챔피언입니다. 힘냅시다, 우리. Yes, we are Korean. 지금 여기에 두 손을 마주 잡고 잘라
Thank you.